먼저 고구마를 썰어줍니다. 찜기에 찌를 거라서 빨리 익으라고 작게 잘라주었어요. 비물은 찜기에 넣고 10분간만 쪄줍니다. 찜기가 번거로우시면 전자레인지를 추천드려요. 물을 촉촉하게 뿌려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아직 뜨거울 때 바로 으깨 주셔야 됩니다. 간을 해줄게요. 소금 2꼬집, 설탕 1작은술, 우유 2큰술, 찹쌀가루 2큰술을 고루 섞어줍니다. 이어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했어요. 고구마 안에 넣을 거라서 작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었답니다. 고구마를 3알씬 정도 크기로 만들고 안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 동글동글 빚어 주었습니다. 돌돌 굴려가며 전분 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으로 입혀줍니다. 여분의 가루는 톡톡 털어내 주세요. 이제 팬에 식용유를 조금만 붓고 고구마 반죽을 튀겨줍니다. 소간까지 골고루 익도록 이리저리 굴려주세요. 튀김옷이 갈색으로 변하면 건져주시고요. 끝으로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 치즈볼 완성입니다. 치즈가 쫙쫙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